끝에만 살짝 가져다 놓고 살짝 살짝 벗겨내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괜찮은 공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GDR1이라고 하는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이렇게 앞에 날을 교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원 온오프고요. 한번 누르면 1단, 다시 한번 누르면 2단, 한번 더 누르면 3단, 네,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 제품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첫 번째는 접점을 부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사가 마모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사가 빠가났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모가 돼서 드라이버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도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요, 한번 오늘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보시고, 절대 비싼 제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마모가 된 나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십자인데 마모가 돼서 잘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는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팁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납작하게 생긴 팁이고요, 현미경으로 모양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나사를 만약에 우리가 나사 산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대로 그냥 갈아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갈면 안 돼요. 왜 이대로 갈면 안 되냐면, 이걸 갈면 쇳가루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네, 아무 테이프나 괜찮습니다. 이런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충분히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붙여주고요. 잘 붙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단으로. 이 주변에 혹시 뭔가 있으면 다치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쇳가루가 다 이 위로 대부분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 가지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겠죠. 뜯어보면, 네, 생각보다 이 주변에 오염이 심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사산이 제대로 생겼죠. 그러면 조금 더 큰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은 아예 드라이버가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큰 드라이버 사용할 수도 없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 하단면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나사와 이 나사를 비교해보면 두께가 완전히 다른 나사가 됐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아예 나사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공간만 나오면. 네, 이렇게 드라이버가 마모됐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접점 부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 메인보드입니다. 침수고요. 지금 일단은 이 칩셋 한번 드러내 볼게요. 제가 PMIC는 먼저 분리를 해놨는데, 이쪽도 현재 MLCC의 상태로 봤을 때는 부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이렇게 검게 그을린 부분들은 다 부식이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고 인도로 납을 좀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접점을 살렸는데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검은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저걸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만 안 떨면 돼요. 이렇게 틀어서 끝에만 살짝 가져다 놓고 살짝 벗겨내면 보이시나요? 네, 완전히 깨끗하게 벗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가 좀 오염된 데가 있을까요? 이쪽 상단 접점이 조금 더럽다 싶으면 이렇게 가져가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접점이 살아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효과는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 이곳에 선을 하나 따야 됩니다. 접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펜으로 그림 그리듯이 네, 이렇게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없던 접점이 하나가 제대로 생겼죠. 세척을 해주고요.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 보시나요? 딱 붙었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벽한 접점을 하나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각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짱구가 나왔습니다. 글자도 쓸 수 있겠죠? 이거 TV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잘 하시던데. 네, 이렇게 본인의 물건이나 칼날이나 이런 곳에 네, 각인을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좀 예전에는 이 브랜드 좀 요런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펜이 기니까 힘쓰기도 굉장히 좋고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 가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안 비싸요. 방금 말씀드린 작업들이 모두 가능하니까 하나 정도 구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